In one study, 한 연구에서 researchers asked SK2B죠? 학생들한테 to arrange 배열하라고 얘기를 했어요. 10 posters, 10개의 포스터를 in order of beauty, 예쁜 순서대로 영화 포스터 같은 거 주고 예쁜 순서대로 배열해보세요 한 거겠죠. 자, they promised, 그들은 약속을 했대요. They는 researchers겠네요. That 뭐라고? Afterward, the students could have one of 10 posters. 자, 학생들이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10개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. As a reward for their participation. 그들 참가에 대한 보상으로. However, 네모하시고요. 이거죠? 자, 여러분들 포스터 10장이 있는데 이걸 예쁜 순서대로 배열을 해보세요. 그리고 실험이 다 끝나면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보상으로 드릴게요. However, 그러나 When the students finished the tasks, 학생들이 이 작업을 끝냈을 때 The researcher said, 연구원이 얘기를 했대요. That the students were not allowed, 어잉? 허용이 안 된대. To keep the posters, 포스터 가지도록. 뭐야 이게, 개치사잖아. 저 생각해봤는데요. 아, 실험 참가해주신 건 고마운데 포스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. That they had rated 자, as the third most beautiful. 아, 근데 다 못 주는 건 아니고 that부터 묶어줘야겠네요. They had rated단 목적어 없죠, 지금? That은 포스터 꾸며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. 자, 정정하겠습니다. 세 번째로 가장 예쁘다고 하신 건요, 가질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얘기한 거야. 아까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쫙 배열했잖아, 예쁜 순서로. 근데 세 번째 거는 안 돼요. 세 번째 거는 못 갖고 가요. 딴 거 중에 고르셔야 돼요 라고 했다는 거죠. Then 그러자, 그런 다음에 They asked the students, 또 학생들한테 뭐 하라 그랬어? To judge, 판단을 하라 그랬죠. 심판하라. All 10 posters again, 이 모든 10개의 포스터를 다시 평가하라고. From the very beginning, 아주 처음부터. 자, 실험 과정 이해되죠? 자, 10개의 포스터가 있습니다. 배열해주세요. 다 끝나면 하나 드릴게요. 촥 배열했어. 어, 근데 드리긴 드리는데 세 번째로 예쁘다고 하신 거는 못 드릴 것 같네요. 자, 이제 다시 배열해보세요.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. 됐죠? What happened? 발생한 것은, 여기서 w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죠. 무슨 일이 발생했냐? Was that the poster they, 자, 포스터 뒤에 묶으세요. They were unable to keep 까지. 얘가 더 포스터를 꾸며줍니다. 그들이 가질 수 없었던 포스터가 was suddenly, 갑자기 ranked, 순위가 매겨졌습니다. As the most beautiful, 가장 예쁜 걸로. 자, 여기서 떠오른 속담 사자성어 없어?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든지, 화중지병, 그림의 떡 엄청 맛있어 보이잖아, 그죠? 영어로 따지면 뭐 그런 게 있어요. 옆집 잔디가 우리 집 잔디보다 항상 더 푸르러 보인다고, 그런 영어 속담도 있습니다. 아무튼 그런 거, 갖지 못했기 때문에 더 욕심나고 더 좋아 보이는 거,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, 그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. 그렇죠? This is an example of the Romeo and Juliet effect. 이게 바로 Romeo and Juliet effect의 예입니다. 오늘 아까 어린 왕자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작품이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. 모든 문학 작품 중에서. Just like Romeo and Juliet in the Shakespearean tragedy. 셰익스피어 비극에서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people became more attached. 사람들은 더 집착하게 돼요. 달라붙게 돼요. To each other, 서로서로. When, 언제? Their love is privated. 그들의 사랑이 뭐 될 때? 금지될 때. 자, 여기도 prohibited 밑줄 치시고요. attached 밑줄 치세요. 그 밑에 지금 요약문이잖아. 그죠? 요약문을, 그 지금 요약문은 뭐 그대로 선생님이 내진 않을 거 아니야. 만약에 요약문을 새로 낸다면
이거 그대로죠. attached, prohibited 될 때 더 attached 하게 된다. 이게 되는 거죠. 뭐 보기에다가 지금 요약문을 그대로 쓴다면 when people find they cannot build something, 그들이 뭔가를 가질 수 없다고, own 할 수,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they begin to think it more. 그걸 더 어떻게 생각해서 더 좋아 보인다,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attractive 정도 쓰면 될 것 같은데. 네. 그런데 이제 위에다가 prohibited 될수록 attached 된다, 이렇게 하시는 것도 네, 좋은 요약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자, 40번까지 하겠고요.